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깎이에서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북한에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 북한군에 있는 군수지원관이라는 법률은 참석입니다. 제대로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또 참모본부 총사입니다.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연합사와 함께 쓰기로 만들어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